자, 이제 그 다음 볼 건 우주관의 변화란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이제 뭘 봤었어?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웠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왜 이제 그러면 그런 주장을 했는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입장 변화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케플러나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갈릴레이라거나 이런 등장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지구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고대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고대를 생각해보면은, 뭐, 이제 각국마다 뭐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잖아.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뭐 아폴론이 뭐 태양마차 끌고 다니고 태양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있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거북이 등딱지에 코끼리가 올라와 있고, 또뭐 이렇게 쭉 탑이 있어서 맨 위에 지구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땅과 하늘을 나누고 바다를 나눠서 뭐이 세상 끝으로 가면 뭐 절벽이 있어가지고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의 과학기술의 발전. 그 중에 이제 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지구의 크기를 알고 싶었어. 되게 크게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 종한테 여기 다리에다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으라고. 끈을 딱 묶으면 이제 이렇게 쫙 펴면 일정 거리가 딱 되잖아. 딱 펴가지고 그러면 넌 발을 딱 끝까지 펴. 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 어디서 가느냐? 지금 시에네 우물이라는 데가 있어. 시에네 우물. 거기서부터 뭐 알렉산드리아까지 걸어가라. 그리고 이제 몇 걸음 이제 세워라. 그럼 이제 이한 걸음이 예를 들어 한 1m 정도 된다. 뭐 5만 걸음이면 얼마가 되겠어? 5만 미터니까 얼마야? 50km 정도 되겠지. 걸어갔어.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의 입사각, 나우마키를 세워가지고 그 시에네 우물과 알렉산드리아의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를 해요. 이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하면 뭘할수 있냐면 그 지구의 그 내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거든. 크기를 재서 지구의 대략적인 크기를 재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 생각을 했냐면 지구는 구형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태양의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일정하게 입사각은 언제나 일정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이 가능했던 거지. 너네도 겁나 불쌍하지. 괜히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걸어갔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지구의 대략적인 크기를 밝혀내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구는 둥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뭐 마젤란, 뭐 콜럼버스,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생각이 되는 거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보겠네. 앞으로 그때 열심히 바다 항해하고 왔지.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가가지고 여기가 서인도 제도다, 이런, 아니, 동인도 제도, 뭐라, 동인도 제도지? 동인도. 라고 이제 명칭 붙였는데, 그래서 아메리카 토착 원주민 이름이 뭐야? 그래서 인디언이야. 인도 사람. 인디언이야, 인디언.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인도인지 알았겠지. 인도인지 알면서 모른 척 했을까? 아무튼, 인도는 저쪽에 있는데. 이리로 가, 인도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또 거기 아니었거든. 아무튼 그런 노력이 있어서 과학기술 발전했고, 그러한 와중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천문학, 이 별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나침반이 개발되기 전에는 별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재고 방위를 측정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나 별은 고마운 존재였어.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하는 거, 태양은 그중에서 이제 가장 거대한 불덩어리, 달도 이제 차가운 불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한 와중에 누가 등장했는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천문 현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지구가 우주 중심은 아닌 것 같아. 지구나 태양 주위를 돌지 않을까?라고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 상황은 좀 그래. 혹시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이 당시에 이제 유럽의 어떤 시대였어?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죠.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다 이 사람 휩쓸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성경책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지구가 만들어졌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라는 게 있어. 그러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경우는 지구가 늦게 만들어졌거든. 근데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느냐? 지구는 우주 중심이고 그 지구를 나머지 천체들이 뺑뺑뺑 도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지. 이러한 이야기가 오래도록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때 갑자기 태클을 건 사람이 딱 등장한 시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안 들었겠지. 예시를 들면 이거야. 내가 프톨레마스야. 내가 이렇게 막 가르쳐. 너가 갑자기 준이가 뭐라 그래? 선생님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주변 사람 보기에 어떤 느낌일까? 아니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잘 알지 못하면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게 그럴 법하잖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코비넨트의 말이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이러한 그 천동설과 지동설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현상을 보고 그러면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지. 먼저 볼 건 뭐냐? 행성의 시운동이라는 거야. 행성의 시운동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겉보기 운동이라는 건데 겉보기 운동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행성들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죠. 그러니까 행성들의 일반적인 방향이 어디서 어디야?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우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순행이라고 해요. 순행. 일반적인 움직임. 근데 천체들이 가끔 어떤 것이 일어나냐?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게 관측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했냐? 하루밤 사이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이렇게.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가는 거지. 서서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런 현상이 보이니까 아 이게 좀 신비로운 현상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역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랜 옛날부터 관측은 되어왔던 거야. 워낙 갑자기부터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천문을 보는 보통 이제 천문을 보고 이제 점을 찾잖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별이 어디 사이로 역행을 하면 뭐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대체 그게 잘 맞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역행하는 현상을 보고 이건 대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역행 현상을 보니까 어떤 이제 천체들 사이에 공전 속도의 차이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서해성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속도 차이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때는 순행인데 여기 요렇게 돌 때는 뭐야? 여기서 역행이 일어난다 라는 걸 이제 밝혀내고자 한 거지. 이런 현상을 밝혀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델을 제시를 했던 거지. 근데 당시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던 천동설 그러면 역행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거지. 얘는 쉽게 설명이 가능해. 얘가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얘네들이 이쪽 구분으로 오게 되면 얘네가 좀 더 속도가 어때? 빨라서 내 눈에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가까이 오면 지구가 그만큼 가니까 밀린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추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성의 공전 차이에서 역행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천동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뭘 도입했냐면 보면 이게 이 지구예요. 지구 이게 누구냐?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고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건 누가 있어? 달이 있어. 달 그리고 여기 수성 여기는 금성입니다. 그리고 붉은 건 뭐야? 태양이에요. 태양 그리고 화 목 토 이게 뭐가 빠졌어? 천왕성 형성이 빠졌죠. 왜 빠졌을까?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당시의 망원경은 거기까지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머지 이 별들은 뭐냐면 이걸 이제 항성의 천구라고 해. 항성의 천구. 별의 천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후에 행성들 이후에는 다 그냥 별들로 둘러싸인 하늘이다. 아직 뭐 은하도 없었고 뭐 우주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그냥 거대한 둥그런 덩어리 이 정도가 우주의 전부였단 말이야. 이제 이런 가운데에 자, 뭘 도입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원이 있어. 거대한 원이 있어. 이 공전을 하고 있는 이 원이 있죠. 이런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원을 이심원이라고 해요. 이심원이라고 불러. 이 이심원은 뭐냐?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공전하는 그 길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심원 외에 조그마한 원이 하나 더 있네. 이 원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이심원에,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심원을 통해서 이렇게 돌 때 천체는 뭘 가지고 도느냐? 이 작은 원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이 작은 원의 이름은 뭐냐? 이거를 주전원이라고 해요. 주전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자면 자, 지구 입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돌 때는 어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거꾸로 돌잖아, 지금. 지금 입장에서 거꾸로 돌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야? 동에서 서로 지금 돌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돌면 서에서 동으로 돌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구 궤도에서 물로 돌 때는 뭐고? 역행이 나타나고. 이쪽에서 이리로 돌 때는 순행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순행과 역행을 설명했어, 못했어? 설명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지. 설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에 뭘 이용해서? 바로 이 주전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순행과 역행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스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또 이제 이 시운동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 이제 지동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설명을 했냐? 여기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중심에 태양이 있고. 여기가 수, 금, 여기가 지구잖아? 지구. 여기는 달. 달. 그 다음에 목. 아니, 목에 화. 목. 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자, 지구가 이쯤에 위치할 때 수성이나 금성이 여기는 지구.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안쪽 궤도 있잖아. 여기를 뭐라 하면 내합이라고, 내합. 내합. 합이라는 위치인데, 합쳐진다는 의미야. 내합. 안쪽으로 합쳐지고, 반대로 가면은 이건 뭐냐? 외합이라고 해. 외합. 내합 쪽으로 접근할 때, 수성의 교통이 내합 쪽으로 접근할 때는 지구가 조금 더 느끼게. 얘네가 오는 동안 지구도 가잖아. 그러니까, 어때? 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지. 여기 속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 오다가 가니까 뒤로 가는 사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뭐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역행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지동설. 그러니까 지동설의 이 시운동을 어떻게 설명한다? 공전 속도의 차이. 천동설은 뭘로 증명한다? 주전원을 도입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운동을 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자면 이 시운동이 나타날 때 또 하나 지구의 안쪽 궤도를 도는 친구들이랑 바깥쪽 궤도를 도는 친구들이랑 어떤 움직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움직임의 차이가 있느냐? 행성의 시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내행성과 외행성의 운동이라는 거지. 약간 이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 보기 편하게 태양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지구를 여기다 한번 두고 볼게. 그 다음에 각각 이제 내행성과 외행성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뭐 하겠어? 공전을 하겠지. 태양 주변을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할 거야. 좀 찌그러졌지만 이해를 하세요. 그럴 때 이제 내행성 같은 경우
내 행성을 먼저 보자면, 자, 이 주변을 돌 거 아니야.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돌겠고. 외행성도 어떻게 돌아? 이런 식으로. 지구의 바깥쪽 궤도를 도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의 상황 관측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최대로 볼 수 있는 각은 어디야? 이 이상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내 행성. 못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대 이각이라고 해. 최대 이각이라고 불러요. 이 최대 이각 내에서만 이 내행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행성,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는 언제만 볼 수 있냐면 초저녁이나 새벽녘에만 태양이 뜨기 전이냐 아니면 태양이 지고 난 직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쪽 궤도를 돌고 있대요. 그런데 외행성은 잘 봐봐요. 외행성 같은 경우는 어때? 외행성은 이쪽으로 보면 언제야? 태양은 지금 반대지. 한밤중에도 지금 볼 수 있는 거지. 위상은 보름달 위상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언제?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위치로 볼 수 있는 거야. 절반도 비치니까. 각각 동부, 서부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이제 뭐라 충이라고 해. 충. 여기는 합이라고 불러요. 합체, 합체. 합. 그래서 여기는 내합, 외합, 그리고 이제 동방최대이각, 서방최대이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명칭이다. 그러니까 내행성 같은 경우는 일정한 궤도 내에서 볼 수 있고 외행성은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서 쪽에서만 보이는 거고 남쪽에서도 볼 수 있다. 절대 내행성은 언제? 어디서? 남쪽에서 볼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이러한 내행성과 외행성의 운동이 있다인데 그러면 이 지동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설명이 돼야 안 돼. 어차피 그 궤도로 도니까 이 궤도 그대로 따오면 돼. 간단하죠. 그러면 저 천동설은 어떻게 그런 걸 증명을 했느냐. 과연 수성이나 금성이 안쪽 궤도 태양의 부근에서만 보이는 걸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하나의 커다란 선이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건 이제 실제로 있는 선은 아니에요. 가상의 선인데 이 태양과 지구를 잇는 이 축이 되는 선이 있고 이 축에 대해 수성과 금성 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축에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성이나 금성은 태양의 주변에서만 보이겠죠. 그렇게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태양의 안쪽 궤도만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를 아, 그래서 수성과 금성은 태양 주변에서 보이는구나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럼 저 내행성 외행성 운동을 뭘로 설명해? 이 축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과 금성은 요 안쪽에서 보이더라 라고 이제 잘 이제 계속 대처를 잘 했어.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든 거지. 근데 딱 봐도 주전 이건 복잡해 보여. 간단해 보여. 복잡하지만 주전은 뺑글 거기에 지동선 겁나 간단하잖아. 그냥 태양 중심으로 돌리면 돼. 각자 이제 돌리면 돼. 그리고 이제 각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만 표시를 해주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기엔 그렇잖아. 천동설로 설명이 되죠. 천동설 설명이 되고. 그리고 천동설로는 자전이나 공, 아니 자전이란다. 태양의 일주운동이나 연주운동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낮과 밤. 여기서는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태양이 하루 한 바퀴 돌면 낮과 밤 되죠. 연주운동. 1년 한 바퀴 돌면 연주운동 설명 되겠지.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설명. 그러니까 둘 다 설명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동설이 맞아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면 지동설이 맞다라는 증거가 있어야겠지. 지동설이 맞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증거는 뭐냐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지동설이 맞아 라고 하면 난 미래에서 왔어. 그럼 돌 맞아 죽겠지. 마녀사냥 당할 거야. 그럼 안 되잖아. 이 시대 사람들을 믿어봐야겠지. 믿어봐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그의 증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자, 증거 중에 그 첫 번째 제1 금성의 보름달 위상이라는
우리 갈래 아저씨가 이제 열심히 망원경 연구해서 본 결과지. 갈래가 참 여러 가지를 했어요. 갈래가 업적을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금융상의 보름달 이상 본 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천체를 발견한 거야. 그게 이제 목성의 4대 위성이죠. 그래서 갈릴레이 4위성이라고 그러잖아. 뭔지 혹시 알아? 모르죠. 뭐 굳이 뭐 그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 뭐 이오, 유로파, 뭐 칼리스토, 가니메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 넘기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금성의 보름달 위상이라는 건 뭐냐? 금성의 보름달 이상이라는 건 뭐냐? 뭐냐면, 자, 천동설 잘 봐봐. 아까는 이제 어떻게 보이냐고, 천동설과 지동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요거는 이해했죠? 요거는 이해하겠죠? 자, 천동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성과 금성이 내부를 도니까. 천동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금성이 보이길래 저게 증명이 안 되느냐? 자, 태양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쟤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금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지. 금성이 돌 거란 말이야. 돌겠죠? 이제 각각의 금성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돌려 돌려 금성 돌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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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빛은 어디서 받아?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 빛이 반사된 빛을 우리 눈에 들어서 보잖아. 그러면 태양에서 빛을 뿅뿅뿅 쏘면 각자 어느 쪽? 태양 쪽이 밝아지겠지. 태양 쪽이 밝아질 거야. 봐봐, 여기나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금성은 지구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 여기나 여기 금성이 보일까 안 보일까? 태양 일직선이죠. 어디가? 태양 쪽이 밝아지는 거야. 이쪽은 뭐야? 그림자 비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안 보여? 안 보이겠지. 난 이렇게 보여. 여기 절반 절반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이겠어? 태양의 보는 이쪽 면이 밝을 거고 여기는 이쪽 면이 밝겠죠. 그러니까 딱 상향이나 하향까지는 보이는 거지. 우리가 반달이라고 하는 반대로 하는 그 모양이 보일 수 있을 거야. 여기는 어때? 이쪽은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태양 받는 부분. 요 끝자락 쬐끔만 보이겠지. 그 끝자락 쬐끔만 어떻게 보여? 대신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겠죠. 여기도 이렇게 크게 보일 거야. 여기는 어떻게 보여? 여기 여기는 어떻게 보여? 여기는 거기까지 멀잖아. 그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가면 진짜 조금 아니 너무 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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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죠. 이렇게 크기까지 다 크기까지 이런 게 보일까? 그러면 이제 이 상해나 하얀달 위상으로는 보여 안 보여? 더 차게 되는 더 채워진 위상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요거 아까 이 그려놓은 거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일단 태양빛을 이렇게 받으면 여기는 일단 절반 이렇게 보일 거고 여기도 이렇게 절반 이렇게 딱 보이겠지. 여기는 이쪽에서 보면 여기 이제 끝자락만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이겠지. 이게 이제 상향 모양 아닌가 이제 초승 금음 이런 모양이죠. 근데 여기까지 다 똑같잖아.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문제는 이제 이쪽이지. 여기서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태양빛을 이렇게 받지. 그래, 지구를 이렇게 보일까? 바다도 이렇게 보일까? 그럼 거의 대부분이 다 밝죠, 지금. 태양 반쪽. 뭐 어떻게 보여? 거의 보름달로 보는 거지. 약간 깎여진 보름달이 보는 거야. 물론 정확히 보름달은 안 보이겠지만, 그 부분까지 보일 수 있는 거지. 거의 보름달 이상이 보이는 거죠. 대신 크기 자체는 머리보다 작아졌겠지. 그래서 이제 금성의 위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얇은 모양. 이렇게 돼 있는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모양. 이런 식의 금성의 위상이 보이더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오직 뭘로만 설명할 수 있어? 이 지동설로만 설명이 가능했던 거죠. 천동설로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금성의 보름달 위상 변화. 이 위상이 발견됐다는 건 지동설의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 근데 한 가지만 드리면 좀 그렇잖아. 하나의 증거가 더 필요했던 거죠. 또 다른 증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별의 연주 시작하는 거야. 별의 연주 시차라는 건데, 연주 시차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죠. 연주 시차. 연주 시차가 뭔지 이제 잠시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일단 이걸 지우겠습니다. 시차에 대한 걸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차에 대한 걸 설명을. 괜히 좋다. 괜히 좋다. 그림 좀 많이 올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자, 시차를 간단히 보는 방법이 있어. 손가락 하나 들어봐. 감, 눈앞에 놓고, 한쪽 눈 딱 감아봐. 이제, 반대쪽 눈 딱 떠봐. 한쪽 감고 이렇게. 네. 어떻게 됐어? 손가락 위치가 바뀌죠? 네. 왜 바뀌게? 자, 이게 당신 눈이야. 준혁이 눈이에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세웠어. 여기서 이렇게 보는 손가락의 각도야. 여기서 보는 손가락의 각도랑 어때? 성격이 이동하잖아. 왜냐면, 이게, 초점이 몇 개로 가는 거야. 요걸 봤을 때. 이 눈을 보면은, 요게, 요렇게 가지. 이 눈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잖아. 그니까, 그, 뭐가 생기는 거야? 이 사이 거리가 생기는 거지. 거리. 어? 그니까, 뭐야? 보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때 그 시점에서, 그러면 이 시, 오 마이 갓. 마치 오늘 분필을 안 벌어뜨리나 했다. 과연 이번 방학 특강 중에 방학 특강이 끝나는 게 먼저일까? 저기 있는 저 분필이 다 부러지는 게 먼저일까? 여기 이제 어쨌든 분필 부러진 건 부러진 거. 여기 이제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차라고 해. 시차. 시차라고 해. 시차라고 하는데 이 시차라고 하는 거는 가까울수록 커질까? 멀수록 커질까? 쉬운 예로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자동차 타고 도로를 달려. 옆에 있는 가로수가 빨리 넘어갑니까? 점을 있는 산이 빨리 넘어갑니까? 가로수가 빨리 넘어가지. 왜 그래? 가까워서 그래. 여기서 여기 이동하게 돼. 가로수 같은 경우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빨리 가면 돼. 시차가 이만큼이다. 네. 멀리 있는 저기 나무. 요만큼이다. 멀수록 시차는 작아지게 됩니다. 시차에 대해 이해하겠어요? 이 시차는 영원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여기서 서 거리를 알고 싶어. 거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점, 여기 지점, 각을 재.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랑 요 각 재. 요 길이 알 수 있어 없어. 그니까 이 길이 어차피 우리가 알잖아. 이 길이 알고, 여기 각 알면. 그럼 여기 중심점에서의 거리도 잴 수 있겠지. 그쵸? 이 각 알고, 여기 알고. 되잖아. 그러면 거리도 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단원에 보면은 이제 별의 연주시차 나오고 별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나와요. 파색이라고. 네, 그거는 이제 정리를 또 차분히 좀 합시다. 내일 정도에 할 것 같은데 1단원 정리해야 되니까. 자, 이제 이 시차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제 연주시차라고 했잖아. 연주시차. 여기는 연주시차죠. 그럼 연주시차라는 건 뭐냐. 자,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한다라고 할 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맹렬공을 공전을 한다. 어떤 특정한 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특정 별이 있어.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별의 위치가 여기를 이렇게 여기서 보는 별의 위치가 카드가 다르다. 달라지죠. 왜 그래? 관측의 위치가 바뀌었거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이 요각을 뭐라 그래? 시차. 이게 시차다. 그럼 연주 시차라는 건 뭐냐? 이 시차에서 이 시차에서 요새 빼간데 얼마 걸려왔어? 여기서 빼는 거 얼마 걸릴까? 그 2년에 1년? 그러니까 몇 개월? 아 6개월 6개월 걸리겠죠. 6개월 동안 이제 거야. 네? 이 절반이 뭐가 돼? 이 절반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연주 시차라고 해요.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이 연주 시차를 알면 이제 지금부터 별까지 거리를 할 수가 있겠지. 지금부터 별까지 거리를 할 수가 있어. 어차피 태양 지구의 거리는 별까지 거리에 비하면 겁나 짧은 거리다.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별 차이 없는 거야. 그냥 다이다이 그냥 비스코롱하게 보는 거지. AU라는 단위가 이거 태양 지구까지 거리가 1AU인데 여기까지 얼마 안 돼. 이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요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연주 시작하고. 근데 천동설을 한번 보자. 천동설을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지. 지금 가만히 별들만 있고 다 따잖아. 그러면 굳이 얘네들의 시점이 바뀔 일이 있을 거 없을까? 없겠지. 항상 그 시간 되면 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그러지가 않거든. 별은 계속 이동을 해. 물론 그때 관측기로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았어.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얘 지구가 뺑뺑이 보니까 여기서 지구랑 여기서 지구랑 별의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지. 그러면 뭐가 나타나? 연주시차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동설로는 도저히 연주시차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동설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지동설이 맞나 보다라고 점점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바보 취급당했지. 글자 취급당했고.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전의 틀을 다 깨부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모든 과학자들이 뭔가 하는 이걸 내면 그 전시대에 있던 그런 고정관념이라 할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욕 많이 먹어요. 새로운 이걸 제시하더라고. 요즘엔 물론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줄긴 했지만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이게 진실인 줄 알고 믿어왔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너무 충격이겠어. 그치? 물론 자진현심이 부릴 건 아니지만 나 이제 뭐 준영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제시를 했을 때 과연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또 쉽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럼 그래. 뭐 높은 애 있는 사람은 더 그랬겠지. 그런 와중에서도 꿋꿋이 이제 주장을 해서 밝혀냈고 당신의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갈릴레이 망원경 만든 그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종교재판 들어간 거 알지? 갈릴레이 끌려가서 뭐라 그랬어? 너는 신을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럼 근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왜 천동설이 틀렸다냐? 정말 신동설이 맞냐? 천동설이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나는 너의 목을 뺄 거다. 천동설이 맞냐? 네 맞습니다. 그래 잘 봐. 했는데 갈릴레이 나가서 뭐라 그래? 그래도 혹시 운은 돈다. 그 얘기를 하잖아. 맞아. 왜 굴복할 수밖에 없지. 일단 내 몸은 살아야 되는데 굳이 그 이상에 죽을 필요는 없잖아. 더 연구해서 이게 진심인 걸 밝히면 되지. 어쨌든 풀려나가지고 밝혀냈죠. 밝혀냈지. 보름달 이상 밝혀낸 거야. 또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성의 위성 관측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게 뭐냐면 천동설 같은 경우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모든 천체는 어디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또 그러지 않은 천체가 발견이 된 거잖아. 그거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싸우다가 근데 이제 요 사이에 뭔가 이론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하기는 해. 아까 케플러의 스승이 누구다?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야. 티코 브라헤. 이 티코 브라헤에 대해서 티코 브라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이제 별명이 뭐 매우 눈을 가진 사나이. 뭐 강철코의 사나이. 왜냐면 이제 코를 어릴 때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코를 강철로 만들어 철로 이렇게 코만 이렇게 만들었대.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이 겁나 좋았대요. 눈이 좋아가지고 망원경을 안 쓰고도 별들의 위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눈이 좋았다더라고. 이 티코 브라헤는 뭘 믿던 사람이냐면 천동설을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티코 브라헤가 맨날 별을 관측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연주시차라는 이야기가 나와. 근데 이 연주시차라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티코 브라헤는 열심히 관측을 한 거야. 그러니까 봐라. 왜냐면 연주시차가 되게 작은 값이거든. 연주시차의 값은 우리가 이거를 초라 그래. 초. 초라 그래. 초. 이 초의 단위가 얼마나 작은 거냐면 1도를 쪼개면 60등분을 할 수가 있어. 그걸 60분이라고 해요. 60분. 이 60분을 1분으로 해가지고 이걸 쪼개면 60초가 나와. 60초가 나와요. 이거의 이제 연주시차 같은 경우는 1초, 0.01초 막 이래. 단위가 엄청 작잖아. 0.1초, 1초 막 이래. 3600분의 1도야. 보이겠어, 눈으로? 잘 안 보여. 그래. 티코 브라헤는 이 눈으로 봤을 때 별의 위치를 거의 일정한 걸 보고, 아,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지 않냐. 연주시차라는 거는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한 거지. 이 티코 브라헤가 그냥 십몇 년간 그렇게 관측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맨날 이제 밤하늘 별만 보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았나 보지. 그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였던 케플러에게 나의 유산을 너에게 맡기며 너 제자야 너가 남아서 천동설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하렴 이라고 했는데 케플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스승의 말을 아무 생각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제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돼. 법칙을 설명하다 보니까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은 천체를 도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면서 이걸 갈아탔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스승의 제사는 뭐가 됐어? 자기를 반대하던 세력의 소중한 자료가 된 거지. 그런 상황이 생긴 거야. 어쨌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넘어왔고 그 티코브라이가 뭘 주장했냐면 이제 이 천동설 지동설 이제 이러한 증거들이 생기다 보니까 티코브라이가 이 금성의 보름달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이론을 제시를 해요. 그 이론이 무엇인고 하니 지구가 중심에 있어.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지구를 누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전을 하느냐 공전하냐 태양이 공전을 하지.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이 태양 주위를 수성이나 금성이 공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자.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수성이나 금성이 어떻게 보여? 보름달 이상 설명돼야 안 돼? 되겠지? 오! 그럼 이게 맞는 거야? 오! 이게 맞겠네. 이게 맞겠지? 이게 맞아? 아니요. 아니지. 티코브라 이렇게 이론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었고 제외에서 얘도 너무 복잡했던 거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또 주전원까지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서로에게 간섭을 할 것 같은데 왜 간섭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돈대? 문제 공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했어. 종합설을 제시했는데 이 티코브라의 이론은 티코브라의 이론의 결국에는 그냥 뭐랄까 흘러가는 유행어처럼 흘러가버려. 조용히 사라집니다. 중간에 제시했는데 별로 그렇게 조명을 받지 못해. 좀 불쌍하지. 자기 기록은 제자한테 줬더니 제자는 땀만 먹고 이론을 제시했더니 인기도 못 끌고 좀 불쌍해 죽은 것 같아. 평생을 별만 보다 한 사나 티코브라이.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업적이 있긴 있어. 그 관측에 대한 사실만으로도 큰 업적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케플러가 법칙을 제시했고 뉴턴이 그 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관은 천동설, 지동설,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변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동설을 설명하기 위해 케플러는 이 운동의 법칙을 세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했고 뉴턴은 이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정의를 했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사항에 어려운 거 있나요?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아? 그러니까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이 천체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천동설은 뭘로? 주전원이라는 게 있어서 이 주전원은 뭘 설명을 했다? 순행과 역행 행성의 쉬운 것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수성과 금성이 이 태양의 주변에서 보이는 이유를 뭘로?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이 축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걸 증명을 했다. 근데 천동설과 지동설은 둘 다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일주운동이나 연주운동 순행과 역행도 설명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금성과 수성이 내부에서 태양의 주변에서 관측이 되는 것도 다 설명을 했지만 지동설로만 설명이 가능한 증거들이 있었다. 금성의 보름달 위상, 별의 연주시점, 그리고 목성의 위성이 관측이 됐다는 사실이 지동설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된 거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배우냐면 지구의 자전거 공전을 배워. 그럼 이거를 뭘로 구분했냐면 현상과 증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저기 천동설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 자전하는 사실 인정하지 않았어. 그냥 천체가 도는 거 뿐이야.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웬만한 현상들은 설명이 돼요. 왜 낮과 밤이 생기는지, 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일주운동을 하는지, 다리의 동태도 서로 지는지 천동설로 설명이 돼야 돼? 다 돼. 그럼 이게 현상이야. 그럼 오직 지동설로만 설명이 가능한 증거들이 있겠지.
그게 바로 자전의 증거, 공전의 증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 밑에 문제는 푸셔야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